이 퀘스트가 뜬 거 보니 느낌 온다. 근데 이 평행세계는 날씨가 다 다르네요. 여기는 아주 화창한 날씨야. 팀에 좀 초대하지 말아봐. 어차피 이거 봐야 돼. 안에 없으면 또 나가야 되는데 팀에 뭐하러 초대해. 제발, 제발념. 에반 좀 죽이게 해주세요. 일단 문이 닫혀있다. 중요한 건 문이 닫... 오! 살았다! 깜짝이야. 와, 이씨. 곡괭이가 왜 이렇게 세? 에반 죽였다! 오야. 오야? 핵융화 코어. 설계도 주고. 암살자의 금속 갑옷 오른쪽 다리. 다른 플레이어에게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볼까염? 야, 14야. 오. 14선. 근데 가벼운 거라서. 아, 코어요? 저 코어 없어도 돼요. 이거 봐. 아, 무게 때문에 안 돼. 너무 많아. 코어가 잡동산이 있을려나? 탄약이 준다. 탄약? 이... 좀 오래된 거 버리자. 블레어 산에서 저 사람들은 지금 아 대기 걸린 것 같은데요. 대기열? 아 대기열 걸린 거 아니야? 사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도 말이 없어져가지고. 어, 왔네 한 명. 나머지 분들 다 대기열이래요. 어, 대기열 걸렸어? 네. 에반 찾아서 오지구 갔어요. 오지구. 사지구인가? 오지구. 근데 저런 캐들이 또 있나? 오지구. 저렇게 서로 경쟁하는 캐가? 저는 저거 말고 못 봤어요. 그러면은 뭐 됐어. 근데 뭐 템을 좋은 것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방어 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캐가 인기가 많은 거야? 지역방어? 아, 이쪽 지역이 아마 자원이 잘 나와서 그런가 본데요. 어우, 나 또. 여기 지금 이거 쾌하고 있는 애들 있나? 우리밖에 없네. 이거, 네. 이거 정리하자,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작업장 왔고. 이거 마지막에. 아, 근데 그... 작업장이. 퀘스트 마크가 떴어. 떠있어. 네, 회장님, 이게 작업장 정리하면요, 이제 점령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서버를 나가면요, 저희가 점령한 작업장이 리셋이 돼요. 어. 그래가지고, 점령하면은, 이게 나가버리면 서버 나가면 소용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네? 예, 네, 캔만 버리는 거예요, 캔만. 그러면은, 네, 그거, 올라가죠. 그거 다 깼는데? 이제 메인 퀘스트 가시면 될걸요? 잃어버린 고리 마디건? 16렙인데? 아... 16렙에 가면 갯... 오드 월드. 개
털릴 것 같은데. 거기 진짜 애들 세요. 어디 가서 레벨업을 해야 돼 그러면? 저 퀘스트 좋은 거 하나 있는데 한번 가실래요? 어디 어디 찍어. 네가 먼저 이동해. 네. 여기 군대 한번 더 가시는 거라 재밌을 거예요. 어디로 이동했니? 저 그 캠프 맥클렌톡이라고 위에 호수 보시면은 근처에 있어요. 예? 친구 목록에서 따라가시면 될걸요? 친구 목록에서.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건 최근이구나. 디? 저희 팀원이니까 말금님 따라가세요. 와, 와, 말금이랑 부르신 분 처음이야. 와. 마검 아니야 마검? 어? 그 아까 말금이라고 하셔가지고 제 이름이 보면은 MARG에서 끊어야 돼요. 말금. 캠프 맥클릭 통역에서 훈련을 시작하세요 이거? 네 이거 경험치 깨주고 훈련이 4개가 있는데 각각 병뚜껑 20씩 줘요. 얼마 안 주네. 다하면 80인가 100 정도 되니까. 아, 이 퀘스트 해주는 게 메인 퀘스트 진행하는데 도움이 돼요. 아 이것도 메인 퀘스트. 어 여기 감독관의 기록 있다. 아 맞다 맞다 이거 여기도 있었지. 아, 메인 퀘스트 그건 중요해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I actually think I learned 원래 자원이 부족하면 작업장에서 자원을 캐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희는 자원이 남아 돌다 보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야 내가 금고 닦게. 네. 어허 땄다. 장작도끼. 아, 안 좋은 것들. 선생님 여기도 자물쇠 하나 있습니다. 장작도끼. 자물쇠 어디? 여기요. 아, 나 꼈어. 아, 여기 문에. 얘 얘기만 해 다 따줄게. 아 숨 놓아. 신비회는 어디야 신비회? 신비회는 또 저 제가 텔레포터를 바로 오신 데인데 리버사이드 저택이라고. 호수 남. 봤어. 예. 신비회 캐 아 선생님 아 저택이 선생님 캐님. 야. 이게 할루시젠 가스 이거 하나 챙겨가세요. 신비의 캐스트 할 때 졸라 짜증나네. 어? 야 나와. 댄스. 어? 선생님. 할루시젠 가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방이 하나 있고 여기 근처에 하나 더 있는데. 에 더러운 물. 아, 고삼이라 가지고 What in the holy name of you are out of uniform, cadet. And with no 거시 상사. 그거 신비의 퀘스트 할 때 하나 필요한 재료라 가지고 멀리까지 갈 수고를 덜어줘. 군복을 착용하세요. 군복 어딨니? 군복이 여기 화장실 있을 거예요. 그 잠깐만.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다가 들키는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죽었어요. 제복 지출 기록. 바우처 지급 완료. 오케이. 군복은 따라 오시면 돼요. 퀘스트 마크가 굳이 나오진 않는구나. 네. 여기 화장실 칸이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저로 나가면 되겠다. 저쪽 표시가 나오네.
입으려고. 2등병 제복, 2등병 걸로 입겠어. 여기다. 응.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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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전 공부. 근데 셰린이 민방위도 끝나지 않으셨나요? 나 민방위 다 끝났지. 이 퀘스트는 퀘스트 주인만. 딴딴딴. 휠캡. 셰린이 헬멧 찾으러 가시죠. 헬멧. 일단 군복 좀 입고 잠깐만. 어? 네. 어? 바우처라서 아 아직 받는 게 아니구나. 여기 군용모 있어요. 없어. 여기 여기 얘 손에 손에 잘 보시면 있어요. 파편 수류탄 군용 헬멧. 근데 바우처 주면 어차피 주는 거 아니야? 군복이나 군복이랑 제복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착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우처 내면 주겠지. Uniform issued. 와 더러운 군용 헬멧, 더러운 군복, 쫓잖아. 아, 나 다른 거 찾았구나. 아. 혹시 바우처가 어디 있나요,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건가? 와, 정말 2등병 오시네. 와. 나중에 갈 것이다. 주임원사 포스인데 이거. 왔어. Agility, 명사수, 민첩성, 애국심. 자네처럼 우월한 포유류라면 원하는 대로 수리할 수 있을 거야. 야, 파워 어머 이분 애야. 좀 돌아다니지 좀 막 시끄러 죽겠어. 아우, 쿵쿵쿵. 명사수 좀 빨리 소비해야 돼가지고. 아 저기 명사수 하러 오라. 명사수 코스구나 이거. 네. 명사수 하러 왔습니다. 코스 시작. 와 군대체요. 누굴 쏘란 얘기야? 네 표적 다 쏘시면 돼요. 한 발씩. 아 표적 요거? 네. 저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이거 단말기 하시고 가셔야 돼요. 형님 단말기 했어. 해산. 님 빨갱이 잡으러 가시죠. 민첩성 훈련. 여기는 애국심 훈련 코스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신 교양신가? 지미, 토퍼, 지한준이 공산주의의 첫 관문이나 다름없는 단체 행동 지지로 기소되었습니다. 반역 용의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방을 탐색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누가 공산주의자 새싹인지 정체를 밝혀내십시오. 어떤 소년이 떡잎 푸른 공산주의자인지 단서를 수집하시오. 지한준. 겨울에 너무 춥다니까요.
우리 가족은 이 나라에서 새 출발을 했답니다. 어? 라덱스. 그 다음에 저도 언젠간 자동차를 살 거예요. 두 대를 살 수도 있죠. 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이 대화를 들어보고 공산주의자인지 판단하는 거야. 잠시만 멀리 가죠. 얘는 왜 자빠져 있대? 어떤 거요?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휴일이 뭐냐고요? 당신이 독립 당연히 독립기념일이죠. 지미. 아버지가 노조 소속? 노조 소속? 아. 전 아버지가 광산에 가 계시는 동안 단말기로 시간을 보내요. 새 비닐봉투가 필요하다길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의 이니셜을 썼죠. 채 개발아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거네. 감사합니다. 얘 같은데? 얘? 지미? 그 다음에 토퍼 지미의 방에서 그의 단말기 비밀번호 찾으세요. 아 맞네, 지미 맞는 것 같다. 지미의 일기. 오늘 학교에서 플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님에 대해 배웠어. FDR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살 때 큰 도움이 되어주셨다고 하더라고. 정부를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도구로 쓰셨대. 일기장. 단말기.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어? 왜? 비밀번호 어디서 얻었지? 오늘 수업. 이거 아니고. 숲에서 뭘 봤다. 아빠가 저녁을 갖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출출해서 숲을 보다가 웬 커다란 괴물을 봤다. 아빠가 또 기침을 하신다. 요 며칠 동안 아빠가 심각하게 기침을 많이 하신다. 광산주인은 아빠가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런다. 너무 걱정돼서 미칠 것 같다. 광산주인들에게 우린 노예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줄 거다. 노동자는 그딴 인간의 자본주의적인 계획에 막무가내로 써도 되는 잔깃말이 아니다. 우린 파업을 할 것이다. 직일. 역시 짐이었군. 짐이고. 아 고발해야 되나. 앞으로도 친구와 가족을 상대로 기술을 갈고 닦으십시오. 빨갱이를 색출하는 만큼 미국은 더 안전해집니다. 참 더러운 개구만. 이제 민첩성 하시면 됩니다. 민첩성. 이거 버튼 누르실 때 그거 그 마커 표시 사라지신 다음에 바로 이동하셔야 돼요. 한번 누르다가 안, 마커 안 눌러가지고 다시 되돌아올 때 있어가지고. 장애물을 통과하고 모든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얘는 거시 병장이네. 누르고 이동해야 되는 거야? 네. 마커 표시 사라진 다음에 딱. 이거 미쳤을 때 그냥 유격 훈련인데요? 이게 뭐야 이거? 여기 물 밑으로는 무조건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래, 아, 마커 사라지셨어요 혹시 여기? 어. 어? 난 이거 왜 통과했지 그러면? 오우씨. 역시 파워아머 소리는 끝내죠. 어디야? 라펠이야 다음이? 여기 아닌데? 나 뭐 하나 안 했나 보다. 아 이거 안 했네. 여기
이건 뭐야? 점프해서. 헤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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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타고 올라가시. 혹시 버튼 안 누르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거 같은데. 완료인데? 응. 완료됐어요. 그러면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실사격 코스. 자, 실사격 코스 돌려. 실사격 코스 어디야? 78.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런 거는 유격의 U자도 못 꺼내지. 저 정도는, 아이 저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지. 씨. 유격 그냥 PT를 해야죠. 저렇게 하면 그냥 극기 훈련이지. 여기서 빨갱이 로봇들 잡으시면 됩니다. 코스 시작. 앞으로 가면서 잡는 거야? 아, 이게 훈련 시간 남은 시간까지 자리 잡고 나오는 거 잡으시면 돼요. 누가 지뢰발 맞다. 밤샛. 아! 잠깐만. 아! 빨갱이들이 온다. 지금 평선 어딨나? 위에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 이거 마지막 웨이브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 야, 수류탄 누구요? 수류탄 조심해서 던져라. 종특이야, 종특 저거. 아홉 발이면 되네. 종특, 종특. 동기특. 야. 햄버린 좋아. 수리 좀 대라, 수리 좀. 수리가 안 돼, 수리가. 수리퍼 괜히 찍었어, 이씨. 한 번이나 안 돼, 수리가 안 되네. 내 구도도 안 좋은데. 이제 한 내일 정도서부터는 드디어 나도 근접적으로 슬슬 갈아타야겠다. 폭도 다 근접을 찍어놨는데. 그러면 여기 폴아웃 포트처럼 그로그낙도 있을까요? 모르지, 그거는. 아, 잘 찾아봐야겠네. 그로그낙은 없고 아! 중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보물지도.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보물 지도라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스키로 스키 폴 스키로 만든 검이에요. 아 어제 뿌려놨던 거. 와 레벨업이다. 어 나까지 무상 받았네. 그 17 상사에게 보고하세요. 이거 다음에는 신비에 가보실래요? 어 신비에로 가자. 잠깐만 신비에로 가자. 신비에 캐 좀 길어? 에 좀 길어요. 아 예 많이 팩션 퀘스트라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메인 퀘스트 레벨 올리기 제일 좋아요. 어 그래? 네 아 근데 폴아웃 이번 폴아웃 출력은 밤이 더 많은 것 같아 훨씬. 의약품 두 개만 갖고 있고 낮이 난 좋은데 이게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고 서버를 제가 싱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시간에 따라가야 돼. 그게 좀 불편해요. 낮이 나올 때까지 안 고보생 치고는 놀라워. 얘 누구야? 아 배고파. 아. 와 800 경험치 많이 준다. 어이씨. 오믈렛. 더러운 물을 먹을 순 없지. 깨끗한 물을 먹는다. 아 이게 레벨 따라 다른가 보네. 저는 150 경험치 주네요. 전 250 받았어요. 아... 어? 아 깜짝이야. 아 어제 오셨던 분이네. 네 어제 만렙이 100이 넘는다 그러던데? 네? 어떤 게 100이 넘는다고요? 만렙. 예 지금 100 넘은 스트리머가 있다고 외국인 중에서. 와 좋아 볼까? 야만전제 아직 이유가 없어. 카드도 안 주네 이제. 아씨 소식가 약물 사용 시 생기는 허기양이 50% 감소. 이거는 필요 없고 술의 효과를 받는 동안 행운이 증가. 급조전사 이것도 찍어야 될 텐데. 회피술 민첩점 점수 1점당 피해 및 에너지저항이 1 증가. 15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15가 만단이구나. 3. 아 그럼 최대 45? 45면 괜찮은데? 오씨 퍼셉션도 만단 찍은 하네. 그래 바로 이거지. 아니 근접 무기로 은신 공격 시 두 배면 두 배고 세 배면 세 배지 2.3배는 대체 뭐야? 닌자퍼 왜 이렇게 개쓰레기 됐음? 원래 15배 아니었어? 저게 잘 조합만 하면 15배 30배?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와 프로배야 세 배라고? 완전 쓰레기 됐네. 소음 기록이 나 또 치명타주는 거기 있을걸요? 나무 체중량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럼 뭐 찍지? 아. 이거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근접 무기. 스트렝스에, 잠깐만. 그리고 그게 없네? 이걸로 바뀌었나? 최대 40, 80. 이거 찍어야겠다. 야만전사, 이게 야만전사하고 무술가하고 무술가 찍고 그 다음에 퍼셉션에 저거, 아 인텔리전스에 근접무기 제작, 저렇게 찍어야겠어. 일단 피해저항으로 스트렝스를 제일 많이 찍었어.